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이에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던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본격적으로 웰라쥬 영업을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웰라쥬를 잘 모르던 시절부터 제가 쭉 써와서 그런지 소윤 하면 웰라쥬라는 굳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웰라쥬 마켓 언제 오픈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저한테 DM으로 웰라쥬 마켓 언제 오픈하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켓 관련된 공지를 어떤 식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풀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웰라쥬의 100점 앰플과 웰라쥬의 100점 크림, 이 제품들에 대해서 짧고 굵게 이거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이 웰라쥬 100점 앰플은요, 제가 진짜 꾸준하게 오랫동안 마켓을 진행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켓과 광고를 떠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찐템이에요. 그래서 소중이 분들이라면 이 앰플에 대한 설명을 지겨워하실 정도로 많이 들으셔가지고 진부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앰플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앰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은 점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앰플은 초저분자부터 초고분자까지 총 9중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앰플이에요. 이 앰플의 입자가 정말 너무 고와서 이제 속수분을 엄청 촘촘하고 빠르게 채워주는데, 겉수분까지 쌓아줘서 정말 단계별로 촉촉촉촉촉촉촉하게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토너인가 에센스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묽은 제형의 그런 앰플이잖아요. 근데 얘는 피부에 딱 발랐을 때 느낄 수 있어요. 한 겹만 내 피부에 쌓아줘도 진짜 속건조가 싹 잡히면서 피부가 정말 시원해지거든요. 손등에 딱 떨어뜨려서 보여드리면 뭔가 자기네들끼리 단단하게 좀 잡아주는 듯 하면서 흐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흐르는 제형의 에센스는 내 피부에 그냥 속수분만 채워주고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앰플은 진짜 딱 9중 히알루론산이 내 피부 속부터 겉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앰플이에요. 그리고 이 히알루로닉 크림, 히알루로닉 앰플의 반응이 진짜 미치도록 좋았잖아요. 얘는 정말 앰플 못지않게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는 시카크림 러버였어요. 왜냐면 제 피부가 예전에 진짜 개복치처럼 항상 뒤집어지고 피부가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카크림을 너무 좋아하고 시카크림만한 크림을 찾지 못해서 거의 매일 시카크림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 크림이 나온 뒤로는 사실 피부가 너무 좋아지기도 했고, 요즘에는 수분이 더 중요할 때여서 시카크림보다 이 크림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앰플로 정말 촘촘하게 속수분을 쌓아줬다면 이 크림으로 보습막을 한 번 더 형성을 해주는 건데요. 얘는 보습막만 형성해주는 게 아니라 피부 속의 수분을 확실하게 딱 쫀쫀하게 잡아줄 수 있는 크림이라서 이 두 가지 조합을 사용하시면 속건조이신 분들은 무조건 탈출하실 수 있어요. 시카크림은 약간 딱 발랐을 때 정말 부드럽고 크리미한 제형이었잖아요. 근데 이 크림은 조금 반전인 제형이거든요. 밀도 있는 샤베트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라줬을 때 뭔가 피부를 좀 코팅시켜주는 것처럼, 막을 씌워주는 것처럼 발려요. 밀도 있게 내 피부 겉에 보습막을 싹 가둬주는 듯한 더 쫀쫀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두 가지만 사용해보시면 피부 저처럼 바뀌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뭐 여드름이 없어졌다, 뭐 피부가 진짜 막 피부과를 다닌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단기간에 좋아졌다, 이렇게는 당연히 거짓말이라서 절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장드릴 수 있는 건 진짜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분이거든요. 이런 저런 기능 다 빼고 수분만 제대로 채워줘도 우리 피부는 미세하게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피부의 근본적인 원인인 수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고 다른 제품들을 사용하면 사실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가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부에 자극이 없는 수분감 위주의 기초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말 짧고 간단하게 이 앰플과 크림 뽕 뽑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앰플이랑 크림이 뭐 뽕 뽑는 방법이 있어? 무난하고 기본적인 제형들인데 이걸로 어떻게 더 뽕 뽑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 제품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바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앰플은 진짜 그냥 무난하게 기본적으로 내 피부에 롤링 시켜주면서 발라주는 건데요. 이렇게 바르는 거는 사실 기초를 발라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뽕 뽑는 방법은 앰플을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건데 정말 요런 입자의 앰플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앰플 자체가 입자가 정말 너무 곱기 때문에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도 뭔가 무거운 유분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때 밀린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단계별로 수분을 꽉꽉 눌러 담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입자가 곱기 때문에 내 피부 속에 수분을 꽉 눌러 담아주면서 피부 겉을 한 번 더 막아주니까 피부가 진짜 약간 탱글탱글 쫀쫀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사실 이렇게 약간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면 피부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앰플을 한 겹 발랐을 때 뭔가 나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다른 제품을 더 바르지 마시고 이 앰플을 여러 번 두세 번 레이어링을 해서 한번 발라보세요.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화장솜에 이 앰플을 묻혀서 닥토처럼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수분감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내 피부 결을 한 번 더 약간 정돈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화장솜을 이용해서 피부 결을 따라서 얘를 닦아내면서 발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 결 정돈이 되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 에센스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 이 앰플을 얹어줬을 때 이 앰플이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더 촉촉하고 촘촘하게 이 앰플을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앰플을 닥토로 활용한 다음 또 레이어링을 해서 앰플을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방법은 세 번째랑 살짝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이 앰플을 화장솜에 듬뿍 묻혀가지고 내 피부에 열감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각질이 올라오는 곳에 토너팩으로 좀 얹어줘서 눌러주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게 사실 앰플을 토너팩으로 활용한다 하면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웰라쥬 앰플은 용량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는 이 100ml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100ml가 제가 마켓을 오픈할 때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도 하고 기획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쟁여놓으면 토너팩으로 활용할 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웰라쥬 앰플은 입자가 진짜 토너인지 헷갈릴 정도로 묽다 보니까 화장솜에도 정말 듬뿍듬뿍 잘 적셔지는 편이고요. 이렇게 딱 스포이드 타입이라서 용기의 입구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해주면 진짜 간편하게 토너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주면 좋은 점은 히알루론산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된 제품을 사용을 하면 이 내추럴한 시원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내 피부의 열감도 조금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는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에 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을 때 이렇게 토너팩을 꼭 활용을 해주는 편이고요.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은 우리가 크림으로 많이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앰플을 화장솜에 묻혀서 토너팩으로 좀 눌러주면 수분이 좀 채워지면서 각질이 진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크림을 또 뽕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크림도 앰플이랑 똑같이 그냥 피부에 롤링해서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정말 밀도가 있는 제형이다 보니까 이 크림을 손등에다가 듬뿍 짜준 다음에 좀 펼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묻은 이 크림으로 내 피부를 닦아내어주듯이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주면 이 크림들이 정말 피부에 흡수가 싹 되거든요. 내가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나는 각질이 자꾸 뜬다, 뭐 자꾸 뭉친다, 피부 메이크업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무조건 피부가 쫀쫀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건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크림이랑 앰플이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제형 자체는 조금 더 묽어져서 내가 바르기 쉬운 젤 같은 그런 제형이 되는데 수분도가 엄청 높아져서 집중 케어를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을 해줘요. 저는 낮에보다는 이거는 나이트 케어할 때 좀 듬뿍듬뿍 발라줄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이 크림이 제형이 좀 밀도가 있다 보니까 바를 때 좀 쫀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앰플을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서 좀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신기하게도 크리미한 제형이 돼요. 그게 얼굴에 발랐을 때 뭔가 스팀 효과를 준 것처럼 내 피부가 정말 촉촉해져요. 내가 중요한 날 앞두고 있다, 다음 날에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어야 된다 할 때 이 방법
방법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요거는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꿀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프라이머처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요 크림이 프라이머는 아니지만 이 제형 자체가 되게 밀도가 있고 샤베트 같은 제형이다 보니까 프라이머의 제형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퍼프에 묻혀서 정말 피부를 쓸어주듯이 발라주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요. 조금 더 나는 좀 촘촘하게 메이크업을 잘 먹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브러쉬에 묻혀서 진짜 베이스 바르듯이 그렇게 바르고 퍼프로 흡수시켜준 다음에 사용을 하셔도 메이크업이 정말 잘 먹을 겁니다. 사실 이 기초 제품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만 집중적으로 돼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사실 그것조차 나에게 잘 안 맞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중이 분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르던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히알루로닉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웰러즈 마켓은 구매자분들의 한 80-90% 정도가 오픈 알람만 띄워줘도 다 구매를 하세요. 그만큼 약간 재구매율이 너무 높은 제품이고 이 웰라주라는 제품 자체를 너무 다들 잘 알아주고 계셔가지고 좀 믿고 사는 그런 마켓인데 저는 약간 좀 자부심이 있거든요. 제가 웰라주 마켓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웰라주 측에서도 우리 소중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 마켓에서 주실 수 있는 혜택을 다 주세요. 그래서 제 마켓이 진짜 제일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마켓인데요. 이 가격뿐만 아니라 구성품들도 탈탈 털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기초 제품은 쟁이라고 안 하는데요. 진짜 웰라주 마켓은 1차, 2차, 3차 늘어갈수록 더 구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그냥 쟁이시면 됩니다. 일단 요번 구성은 요 웰라주 100 앰플이랑 웰라주 히알루로닉 크림 요 두 가지로 이루어진 좀 가장 기본 구성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히알루로닉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요 히알루로닉 구성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실 요 웰라주 크림 있잖아요. 요 히알루로닉 크림이 원래 올리브영에는 50ml밖에 없거든요. 근데 웰라주 측에서 진짜 너무 특별하게 호윤 마켓에서만 80ml 대용량으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이 웰라주 앰플도 100ml고 요 웰라주 히알루로닉 크림도 80ml 해가지고 약간 대용량 버전의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50ml는 진짜 금방 쓰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만 써도 2주 만에 다 쓰고 막 하는 적도 있었는데 요 80ml는 진짜 생각보다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요 두 가지 대용량 제품들과 고정으로 된 추가 구성품이 있어요. 리얼 히알루로닉 앰플 마스크 3매, 리얼 시카 카밍 앰플 마스크 2매, 그리고 리얼 시카 카밍 원데이 키트 2매, 그리고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100 앰플 2ml 샘플 3개, 리얼 히알루로닉 100 크림 1ml 샘플 3개 요렇게가 고정 구성품이고요. 이 전체 가격이 총 81,800원인데 52% 할인된 39,900원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웰라주 네이버 스토어에서 소식 알림을 받으면 추가 할인 쿠폰 1,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총 할인가 38,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고정 구성품에 52% 할인만으로는 사실 살짝 부족한 차수까지 왔잖아요. 제가 좀 파격적인 이벤트 선물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얻어온 선물이 있어요. 근데 웰라주 측에서도 너무나도 흔쾌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소중이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제가 시카크림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소중이 분들 중에서도 시카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활용도 높은 시카크림 본품 80ml짜리를 선착순 300명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시카크림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특별하게 쫄라가지고 가지고 온 선물이에요. 또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 번 더 공지하고 더보기란에도 자세하게 공지를 해드릴 예정인데 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마켓 오픈 게시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켓 게시글에 구매 인증 댓글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뽑아서 약 11만 원 상
상당의 웰라주 박스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웰라주 제품들을 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딴에서는 좀 파격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11만원 상당의 웰라주 박스가 진짜 알찬 구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구매하면서 댓글만 달면 끝이니까 그냥 구매하는 김에 댓글 달아가지고 뽑히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마켓은 진짜 제가 최고의 혜택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파격적인 할인가와 파격적인 혜택을 진짜 아낌없이 웰라주와 함께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짧고 굵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더 자세한 마켓 관련 내용들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켓 오픈 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